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본 갑각류 하나사키를 먹어볼 거예요. 일단 너무 무서워.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따따따따 이렇게 생겼어요. 온몸이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오, 지금 살아있어. 아, 어떡해. 살아있어요. 오, 엄청 싱싱해요. 그리고 이 다리를 보시면 오야, 야. 진짜 다 가시. 위에 부분도 다 가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와, 자, 잠깐만, 진짜 대박입니다. 가지마. 굉장히 신기한 게 온몸이 온몸이 가신데 진짜 독특한 건 여기 앞에가 저 빨간 장갑 낀 것처럼 손만 빨개요. 그거 봐. 신기하죠? 깨가 굉장히 두툼하고, 보이세요? 그리고 뒷면. 굉장히 독특하죠? 이 하나사키는, 이름은 하나사키인데, 러시아산이라고 해요. 약간 거미 같기도 하죠? 여러분? 이 하나사키로 제가 하나사키 찜을 해 먹을 건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 맛이 어떨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할 거야. 자, 이제 하나사키 게를 삶아볼게요. 완성! 삶아볼게요. 와,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새빨개요. 꼭 만화 속에 나오는 게 같아요. 이제 이 하나사키 게를 한번 세팅해서 먹어볼게요.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보시면 가시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보세요. 대박. 예쁘지 않아요? 꼭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개 같아요. 아무튼 시키 하나사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먹어볼 건데 처음 먹어보는 거여갖고 맛이 어떨지 몰라서 소스를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소스는 불닭소스, 머스타드소스, 피쉬소스, 초장, 땅콩소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따가워서 제가 장갑을 깨끗한 목장갑으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전 외국의 근로자분들이 그 한국의 이 목장갑을 굉장히 부러워한다죠? 자, 그럼 이 목장갑을 끼고 먹어볼게요. 이야, 다리를 뜯어볼게요. 와, 뜯어졌습니다. 대박! 생각보단 쬐끄만데 살수율은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저 지금 너무 놀란 게 킹크랩이랑 대게랑 섞은 맛인데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담백하고 기가 막힙니다. 와, 일단 불닭소스부터. 불닭소스. 이번엔 머스타드 소스. 맛있을 것 같아.
이 집게를 좀 먹어볼게요. 딱하네요. 오, 됐어 됐어. 된 것 같아. 와, 신난다. 먹어볼게요. 피쉬 소스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피쉬 소스 대박. 와, 지금까지 1등.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이야. 이번엔 두 개. 묘, 두 개. 이 두 개는 남은 땅콩이랑 초장을 찍어볼게요. 일단 소스는 피쉬 소스가 1등이고요. 땅콩 소스도 굉장히 특별한 맛이에요. 이 등딱지를 좀 까볼게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야,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이번엔 게 다리들을 좀 이 안에 있는 황장에다가 좀 찍어 먹어볼게요. 와, 황장. 대박인데? 이쪽을 좀 쪼개가지고 먹어볼게요. 와, 끝장난다, 끝장나. 얘 왜 이래? 야, 아. 와. 불닭 소스. 지금 보니까 황장도 되게 많아요. 이제는 이 게딱지에다가 밥을 좀 비벼가지고 남은 살들을 넣고 좀 먹어볼게요. 밥, 대살, 좀 참기름, 깨, 김. 완성!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일단 내장 비빔밥 준비됐고요. 먹기 편하게 잘라놨어요. 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짠.
너무 맛있어. 불닭? 이쯤에서 콜라. 짠. 김에다가 저 이거 피쉬소스 진짜 대박. 진짜 맛있어요. 집게. 여러분들, 나가사키가 아니라 뭐죠? 이거? 하나사키는 피쉬소스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사키를 먹어봤는데요. 난생 처음 받고 처음 먹는 음식이었는데 여러분들 킹크랩 대게 따로따로 드시지 마시고 두 개 다 땡길 땐 하나사키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